안녕하세요. 바셀레잉입니다. 오늘은 벨라스케스 2부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656년 벨라스케스가 57세의 화가로서 전성기 때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그 당시 살았던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3m 18, 가로 2m 76입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여기는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 벨라스케스의 화실입니다. 알카사르 궁전은 1734년에 큰 불이 나서 다시 짓게 됩니다. 당시 화재로 벨라스케스 많은 그림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그림도 그 당시 양쪽 측면이 훼손되었고 일부는 탈색이 심해서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림 속의 이 방은 원래 발타사르 까를로스 왕자님 방인데 어린 시절 돌아가시어 왕자님 방을 왕은 벨라스케스에게 화실로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방은 의자가 있었는데 왕 부부가 이곳에 오셔서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감상하고 벨라스케스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와 왕은 상당히 친밀했고요. 평생 서로 신뢰하는 친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 지원 아래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제가 확실치 않아서 초상화를 그린 건지 누가 주인공인지 궁중 생활을 그린 건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뀝니다. 1666년 왕실 문서에는 시녀들과 여자 난장이와 함께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 그 이후에는 벨라스케스의 초상화, 가족들, 펠리페 4세의 가족들, 최종적으로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뒤쪽에 거울이 있는데요. 그곳에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있어서 관람자들에게 궁금증을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인물에 관련하여 기록이 있으니 인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 쪽에서 작품 연구를 많이 했을 테니 한국 자료보다는 스페인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공주님은 펠리페 4세와 두 번째 왕비님이신 왕비 마리아나 사이에 낳은 마르가리타 공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왕비는 이사벨 왕비님이신데 1644년에 돌아가시고 1648년에 필리페 4세가 마리아나 왕비랑 재혼하셨습니다. 두 분 왕비님 사이에 자식이 총 13인데 성년이 넘은 자녀가 셋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이 마르가리타 공주님이십니다. 벨라스케스와 공주님은 친했고요. 벨라스케스가 딸처럼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님께서 벨라스케스 화실을 시녀들이랑 놀러 온 듯 합니다. 공주님은 15살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과 삼촌 레오폴드 1세에게 시집을 가서 22살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에 남아 영원히 살아있는 귀여운 공주님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색의 공주님은 5살이고요. 얼굴이 귀여우면서도 공주로서의 기쁨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공주님 옆에 치마를 들어서 인사하는 분은 이사벨 데 벨라스코이며 백작의 딸입니다. 얼마 안 있어 결혼하시는데 1659년에 사망하십니다. 시녀라 하는데 당시 시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귀족의 자녀만 왕자님 공주님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시녀라기보다는 같이 놀아주는 친구라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시녀분은 마리아 아우구스티나라 부릅니다. 마리아도 백작의 딸입니다. 지금 공주님에게 물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 두 명 중에 키 더 큰 분은 마리아 바르볼라라는 여자 난쟁이입니다. 스페인 왕국에는 왕국 안에 난쟁이와 광대를 두어 왕의 가족을 기쁘고 즐겁게 해줬답니다.
그 옆에 맨 오른쪽은 니콜라 시토라는 남자 난쟁이입니다. 한 발을 들어 개에게 장난을 치라는 모습입니다. 니콜라 시토 옆에는 큰 창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공주님과 시녀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아 강조해야 할 부분을 밝게 그려서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밑에 개를 보면 편안하고 만족한 표정이고 개털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묘사했고 앉아 있을 때 개의 해부학 구조를 완벽하게 그려서 현장에서는 마치 개가 살아서 나올 듯한 느낌입니다. 시녀 이사벨 뒤의 여성분은 마르셀라라입니다. 복장이 독특하여 수녀 복장인데 그것은 당시 과부를 상징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공주님의 시녀들 이사벨, 마리아, 관리가 주 업무이고요. 공주님과 놀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경비원이고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뒤에 문 쪽에 서 있는 남자는 호세라는 분입니다. 왕비님의 시종입니다. 발을 보시면 한쪽은 들려 있는데 계단에 있어서 밟고 들어올라는 중인지 나가려는 중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추측하건대 왕 부부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나가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커튼을 거친 상태를 표현했는데요. 거리적인 원근법을 완벽하게 표현하여 전체 화면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거울 속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펠리페 4세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방에는 거울이 많았고 7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벨라스케스는 거울을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펠리페 4세는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초상화 그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펠리페 4세의 초상화는 젊었을 때 말고는 못본 듯합니다. 그럼 거울 속의 그림이 실마리가 하나 조금 풀리는데요. 왕 부부의 얼굴을 드러나지 않게 그린 것은 당시 화법일 수도 있겠지만 왕께서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림 속의 실제 필리페 4세는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울 맞은편 쪽에 계십니다.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펠리페 4세는 그림의 조예가 깊고 그림을 수집하기도 해서 당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펠리페 4세는 44년간 통치하시다가 1665년에 돌아가시고 4살 아들 카를로스 왕자가 카를로스 2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 뒤에 파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벨라스케스입니다. 24살에 궁정화가로 왕궁에 들어와서 6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펠리페 4세 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였습니다. 평소 벨라스케스는 산티아고 기사단이 되고 싶었는데 산티아고 기사단은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가능했습니다. 여러 번 산티아고 기사단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벨라스케스가 1660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왕께서 산티아고 기사단으로 올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수정합니다. 가슴에 산티아고 기사단의 표시를 추가로 그려서 넣었답니다. 인물들을 다 파악하니 조금은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지금 그림에 있는 상황은 그림 앞쪽에 있는 왕과 왕비가 방문하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입니다. 뒤쪽에 있는 호세가 커튼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하고, 이사벨은 왕과 왕비를 보고 치마를 들어서 인사하고, 벨라스케스는 그림을 그리다가 멈춘 상태이고, 마가리타는 막 고개를 돌린 상태입니다. 마르셀라와 경비는 뭔가 상의하는 듯하고, 난쟁이 니톨라시토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듯합니다. 밑에 있는 개는 아무 생각 없고, 평온한 상태고요. 이 그림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렸는데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이사벨, 공주님에게 물을 주는 마리아, 강아지에게 장난치는 니콜라시토,
커튼을 젖히는 호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의 정지 상태를 입체적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이 아닌 스냅사진처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린 화법 또한 독특한데요. 실제로 프라다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좀 놀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붓터치가 거칠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그림에 덧칠한 느낌이 들고 대충 그린 듯한 느낌입니다. 다시 멀리 가서 보면 인물들의 머리카락, 옷, 동작 하나가 세부적으로 보입니다. 미술 기법에 알라 프리마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그린 듯한 느낌입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 그림은 화가의 시선이 아닌 필리피 4세 부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순간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림을 바라보는 현재 우리들도 벨라스케스가 살았던 알카사르 궁전 안에 화실로 있게끔 착각을 하게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라스 메니나스는 화가들이 선정한 역사 이래 최고의 명화이고 벨라스케스는 화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화가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되는 분입니다. 이상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